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17일입니다. 오전 11시 40분입니다. 지금 세계는 푸틴의 정적인 알렉세이 나발리 만 7살 민주투사가 시베리아의 감옥에서 갑자기 사망한 사건을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푸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범인이 푸틴이다, 이렇게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2020년에 러시아 정보기관이 비행기를 타는 나발리의 몸에 독약을 묻혔다가 비행기 안에서 혼수 상태에 빠지도록 만들었는데, 그때는 독일로 이송을 해가지고 독일에서 해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약이 검출되었는데 이것은 소련만 만들어내는 독약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나발리는 그 이듬해 귀국합니다. 귀국하면 감옥에 갈 것을 각오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감옥에 넣고 감옥 중에서도 가장 혹독한 시베리아 북극권 감옥으로 보냈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하루 전에 어머니가 나발리를 만났는데 그때는 건강했다고 합니다.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여기에 푸틴이 관여 안 했다면은 그게 기적이죠. 푸틴은 정적 암살을 아주 예사로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서방 세계의 반응이 시원찮다는 걸 알고 마음 놓고 하는 자인데, 이번은 상황이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1983년 8월을 생각합니다. 그때 독재자 필리핀의 마르코스에 저항하는 운동의 중심이었던 아퀴노 씨가 해외에서 마닐라 공항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괴한이 기다리고 있다가 비행기에서 내려오는 아퀴노를 저격해서 죽입니다. 근데 그 옆에 배치되어 있던 경호 요원이 그 범인을 사살해 버립니다. 그때 마르코스는 신장 투석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것은 마르코스가 직접 지령한 게 아니고 마르코스의 측근이 아퀴노를 제거한 것으로 그냥 이렇게 정설이 되어 있는데, 바로 그 3년 뒤 1986년 이 사살된 아퀴노 씨의 부인 코라손 아퀴노 여사가 필리핀의 군대와 손을 잡고 피플 파워를 동원해 가지고 마르코스를 뒤엎어버리는 민중 봉기를 지도합니다. 그래서 마르코스는 하와이로 망명해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비슷한 일이 푸틴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마침 어제 나발리의 부인이 뮌헨에 있었습니다. 뮌헨에 국제안보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거기서 회의장에 드라마틱하게 부인이 등장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인 이름은 율리아 나발라야 여사인데, 남편의 죽음이 러시아 정부 쪽에서 발표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믿기 힘들다는 걸 전제로 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남편의 죽음이 사실이라면 나는 푸틴과 그의 모든 측근들과 그의 정부가 알아야 할 것은 그들이 우리나라와 내 가족과 내 남편에게 한 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날은 빨리 올 것이다. 아주 간단하지만은 명언을 했습니다. 나는 푸틴과 그의 모든 측근들과 그의 정부가 알아야 할 것은 그들이 우리나라와 내 가족과 내 남편에게 한 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란 점이다. 그날은 빨리 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뮌헨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발리는 확실히 푸틴에 의하여 살해당했다. 수천 명의 고문받은 사람들처럼. 그래서 푸틴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고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오늘날 러시아에서는 자유로운 영혼은 수용소로 보내져서 죽는다. 분노와 모욕감을 느끼며 나발리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안젤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는 나발리는 러시아의 폭압적인 국가 권력의 희생자가 되었다. 조국을 위하여 겁없이 맞서던 목소리가 끔찍한 방식으로 침묵당한 것은 그야말로 끔찍하다고 했습니다. 데이비드 카메론 영국 외무장관은 나발리의 죽음에 대하여 푸틴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폴란드 수상 도널드 터스크는 나발리를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며 그를 죽인 자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탈리아 지오르지아 멜로니 수상은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푸틴 정권이 나발리의 죽음 배후에 있으면 의심의 여지가 없다. 여러분들 실수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푸틴이 나발리 죽음의 책임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독살될 뻔한 뒤에도 러시아로 귀국해가지고 감옥형을 수용하고 옥중에서도 진실을 전한 나발리의 용기를 아주 극찬했습니다. 한편 최근 푸틴을 인터뷰했던 전 폭스뉴스 앵커 터크 커서는 왜 푸틴에게 나발리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고 독재자 선전만 해 주었느냐는 비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커서는 트럼프의 앵무새 역할을 하여 아주 악명이 높은 앵커맨 언론인이라기보다는 선동가인데 푸틴을 만나고 난뒤 기자들에게 한다는 이야기가 지도자는 사람들을 죽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나는 지도자가 되기 싫다라는 망언을 했다가 이제 당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나 우리 외교부도 나발리 문제를 언급을 해야 됩니다. 모든 문명국가 지도자들이 규탄하고 있습니다. 문명이라는 것은 유럽에 따로 있고 한국에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세계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 시민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세계 시민이 이때 침묵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푸틴이 나발리를 죽이라고 지시를 했다면은 그게 뭐99.9% 사실로 보이는데 큰 실수입니다. 작년에 자신에게 도전했던 용병 대장 프리고진이 탄 비행기를 폭파시켜서 죽게 한 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프리고진이나 푸틴이나 비슷한 이 살인마인데 나발리는 러시아 사람들의 마음을 잡고 있는 사람이고 세계 양심 있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푸틴과 상대해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SNS를 이용을 해가지고 옥중에서도 계속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예컨대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그때 항의의 표시로 12시에 모두 투표장으로 나가라 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언 비슷한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만약 내가 죽으면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강하고 푸틴이 우리를 겁을 낸다는 것이다. 우리는 행동해야 된다라는 유언까지 남겼습니다. 아마 조금 역사가 흘러가면은 아퀴노 암살 사건처럼 이번 나발리 살해 사건은 푸틴의 말로를 예약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